자, 오늘 심부름 왔다가 한 뿌리 봤습니다. 여기에서 저 위에가 정상인데 거의 9부자락 정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심을 봤습니다. 삶이 어떻게 나올지는 채심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분은 좋습니다. 자, 493입니다. 정493. 자, 이것도 채심을 하고 난 뒤에 영상을 같이 이어폰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채심 도중에 보니까 나이도 조금 있습니다. 나이가 하여튼 뭐 요 밑에 두가 상당히 있습니다. 두가 있는데 지금 채심하다가 여기 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 밑을 더 파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채심해 보세요. 저런 거는 밀을 다 끄집어내기가 좀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무 뿌리 밑으로 들어간 뿌리를 끄집어내야 삶이 좀 이뻐 보일 겁니다. 미가 끊어지면은 그 미는 참 볼품이 없어지죠. 나이 있는 493. 나이 있는 493을 채심하고 있습니다. 그 밑에가 나뭇가지가 오수리 시켜놓으면 잘 밝긴데 다 끊어먹으면 안 볼 때 살짝 끊어먹겠지. 오수리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계기가 좀 상그럽습니다. 뿌리 땡길 때 잘 땡기, 나무 뿌리 같은 거 땡길 때 최대한 땡기지 말고 흔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. 그래도 밑에 흙이 좀 부실부실해서 좋다. 다행이다. 돌이 많지. 여기 돌이 섞여있어. 두더지를 교육시켜면 잘 밝힌데. 그거 좀 다 흔들어봐. 어이, 그래 흙을 틀어내. 뿌리 나무 뒤에 있는 흙들이 다 빠져나오게 밑으로. 이쪽 뿌리도 조심하고 뽑아. 지금 빠져나와 있는 뿌리도 조심하면서 그 나무 뿌리 뒤에 흙이 떨어지면 그 속에서 나올 게다. 이제 뿌리가 있는데 이거는 나무 뿌리가 같이 또 옮겼어. 조심해. 안쪽에 작은 나무 뿌리가 또 옮겼어. 천천히 천천히. 바쁘게 하지 말고. 뭐가 산뿌리 끊어지는 소리가 나나. 산뿌리 뭐 산이 툭 하는 소리가 났어. 아, 예. 이거 끊어진 거 아니야? 이게 왜 나오나? 예. 다 나왔네. 이게 나와봐. 됐어. 들어봐. 끝에가 좀 끊어진 것 같다. 야, 끊어진 게 이게 끊어진 게 이게. 자, 이쪽으로 한번 비춰봐. 대보자. 밑에가 조금 나갔네. 실미가 끝까지 아니고 요가 살짝 나간 흔적이 있습니다. 여기가 그래서 한 뿌리 끊어지는 소리가 톡 하는. 삼은 나이가 좀 있는 삶입니다.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. 자, 한 뿌리 채심했습니다. 아따, 한 뿌리 봤습니다. 야, 어째 여기 이래 있나? 야, 이 나무가 이게 쓰러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. 뭔 버섯들인가? 버섯들이 성편버섯 같기도 하고 잔뜩 달라붙어 있네. 큰 고목나무가 하나 저기서 이쪽으로 안고 있는, 안고 있는 이런 나무 밑에서 삼, 독삼 한 뿌리 봤습니다. 독삼 한 뿌리 봤습니다. 아, 참나.
현성아, 야, 한 뿌리 있다. 아따, 좋다. 자, 오면은, 저 동생 오고 있는데 오면은 같이 이 주변을 이잡듯이 한번 뒤져보겠습니다. 그거 안 해도 요 이치가 어딘지 싹 다 나와. 아따, 분위기 좋다. 요 사람들 한번 데리고 비박 한번 들어야겠다. 요 우리 둘이서는 이제 참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다 못 찾겠다. 자, 또 한 수 봤습니다. 593입니다. 593 한 뿌리 봤습니다. 여기 사구 하나 있네요. 사구 하나 있습니다. 저 안에도 한 개 있고, 여기하고 저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.